경보입니다.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첫째, 회계 정책의 변경. 변경과 회계 추징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상품 재고장 작성할 때 선입 선출법 기억나죠? 그 선입 선출법을 하다가 이것을 뭐 이동 평균법이나 총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 또는 반대로 평균법을 하다가 선입 선출법으로 변경하는 이걸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라 하는 겁니다. 또그 유형 자산을 우리가 원가로 측정하다가 이것을 재평가, 이거 우리가 재평가하는 방법으로 예, 모형이라 하죠. 그죠? 반대,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두 가지를 정책의 변경이다. 그 이제 추정의 변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이거는 추정치니까 뭐 추정치 하면은 내용 연수, 몇년쓸수 있다. 그죠? 예, 그리고 뭐 잔존 가치. 또 이와 관련되는 게 감가상각 방법이죠. 그죠? 뭐 정액법을 하다가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한다. 이것도 추정에 변경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거 변경이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내용 연수 했죠. 그죠? 그리고 말하면은 어떤 그 말하면은 잠깐만요. 아, 대손율 같은 거. AS 비용 같은 거, 그리고 시가 같은 거, 뭐 진부와 그죠? 감모 손실 같은 거 등등 이런 걸 우리가 추정치의 변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런 정책의 변경은 선입을 하다가 평균법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게 있죠, 그죠? 1차 연도에 우리가 선입 선출을 하고 2차 연도도 선입을 하다가 3차 연도에 와서는 우리가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한다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을 해 주되 처음부터 전부 이동평균법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전부 소급한다 그죠? 그리고 이걸 소급법이라 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변경 시점부터 그래서 그 변경 시점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진법이라 이런 표현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전부 다 소급 적용하니까 정기에 작성했던 재무제표도 모두 재작성해야 되겠죠? 그죠? 재작성. 이거는 재작성할 필요 없죠? 그죠? 이거는 그대로 둡니다. 불변.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 발표했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 신뢰성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죠? 예. 그런데 반면에 비교성은 작년과 올해와 같은 방법을 하게 되니까 비교성은 좋아질 겁니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정기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그대로 불변이니까 신뢰성은 유지되죠, 그죠? 뭐 유지된다, 이래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비교성은 이거는 떨어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죠, 이론 문제, 그죠? 뭐 소거법이다, 전진법이다 이런 거 알겠죠? 그다음 이런 다음 중 정책의 변경은 어느 거냐? 추정의 변경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기본은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가 뭐냐? 계산 문제 이겁니다. 요거. 요거는 계산 문제. 아셨죠? 그럼 제가 계산 문제를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고, 예, 하나만 하면 예 들어보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법들을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거 그죠? 아시겠죠? 그죠? 자, 한번 볼게 보세요. 예,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이 기계의 취득 원가는 10만 원이고,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10,000원. 내용 연수는 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기계를 예를 들어서 그죠? 4년 사용 후에
사용 후에 수리했습니다. 이 수리비를 예를 들어서 4만 원 지출했다. 수리를 하고 수리비 4만 원 지출했는데 이 수리로 인하여 내용 연수가 아셨죠? 2년 증가했다. 그리고 잔존 가치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변동이 없다 해도 되고 만약에 잔존 가치가 뭐 15,000원 됐다. 변동이 생겼다. 이 경우에 그러면은 5차 연도 요 예. 3년만 생각할게요. 예. 5차 연도 감가 상각비는 얼마인가? 감가상각 방법은 증액법에 의하세요. 감가상각 방법 증액법을 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아셨죠? 그 이런 문제가 회계변경의 가장 기본 문제고 표준 문제입니다. 자, 그런 문제 한번 복기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변경하기 전에 이거 우리가 변경하기 전입니다. 그죠? 변경 전의 취득 원가는 10만 원이죠. 변경 전의 잔존 가치는 만 원이죠. 변경 전의 내용은 5년이죠. 자, 보세요. 3년 썼다 그랬습니다. 3년 썼죠. 그죠? 3년을 사용했으니까 그 3년간 우리 감가 상각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썼으니까. 그죠? 1년에 감가 상각비가 얼마죠? 18,000원. 빼고 나누면 되죠. 요거 빼고 나누면은 9만 원 나누기 5 하니까 18,000원입니다. 그죠? 1년 감가 상각비가 18,000원이죠. 3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3년 사용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3년 썼다면은 감가 상각비가 18,000원에서 3년 얼마죠? 54,000원이죠. 그죠? 그러면은 54,000원만큼 가치가 감소됐죠. 3년이 지났습니다. 기간이 또 3년 지났죠. 3년 빼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가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면서 요 돈이 4만 원 들어갔죠. 그런데 내용 연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수리로 인하여 내용 연수가 증가했다면은 이런 지출을 우리 무슨 지출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본적 지출이죠. 이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죠. 그죠? 그래서 자본 지출은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4만 원 플러스 이렇게. 우리 문제 나오면 대부분 다 이래 나옵니다. 지출하고 내용 증가됐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이제 그대로 적어 주면 됩니다. 내용 연수가 2년 늘어났죠. 2년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잔존 가치는 이게 15,000원이죠. 15,000원 됐다. 그죠? 자, 이제 이때는 이제 변경 후가 되겠죠. 그러면은 변경 후의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빼고 더하면 되겠죠. 그죠? 빼고 더하면 얼마죠? 86,000원. 그렇죠? 그럼 변경 후의 내용 연수는 몇 년입니까? 예, 4년 되네. 그죠? 4년.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 감가 상각비 얼마냐 이래 물어봅니다. 감가 상각비. 예. 물론 이제 증액법이다. 그죠? 이렇게. 요 뭐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요걸 제가 고치겠습니다. 요거는 16,000원 고칠게요. 그 간단한 답이 나오니까. 그죠? 그 잔존 가치가 만수 됐다면은 그럼 86,000원에서 만수 빼면은 7만 원이죠. 그 7만 원 나누기 4 하니까 그죠? 7만 4 하니까 얼마가 되죠? 41은 4, 47이 28, 45, 20. 17,500원 되겠네요. 그죠? 17,500원.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답이 돼 버립니다. 정답 17,500원. 자, 요 한 문제 이해됩니까?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 감가 상각 방법만 안다면은 그 우리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유형 자산에서
감가, 상각, 박무 안다면은 문제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변경 전의 취득원가와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그리고 3년 썼다 그랬으니까 3년 동안 감가, 상각비 계산했습니다. 1년에 18,000원, 3년이니까 54,000원. 가치 감소는 빼야 되겠죠? 그리고 수리비 자본시설이니까 더하고, 2년 증가했으니까 더해주고, 3년 빼고 2년 더하고, 그럼 변경 후에 취득원가 86,000원, 잔존가치는 16,000원, 변경 후에 내용연수 4년, 그럼 증액법이니까 빼고 나누면 되죠. 그죠? 아시죠? 그죠? 이게 회계변경. 회계변경 계산 문제는 감가상각 문제니까 똑같으니까, 그죠? 이거는 전혀 뭐, 유행자선에 감가상각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전혀 어려움을 안 느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도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증액법으로 하다가 이제 4차 연도, 여기 이제 4차 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4차 연도에 감가상각 방법을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했다. 그러면 이 방법이 바뀌겠죠, 그죠? 무슨 법으로? 그렇죠. 연수학계법으로 한다면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물어볼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방법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그죠? 이 방법. 이 방법 모르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연수학계법 우리 공식 보세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곱하기 연수합계. 이게 연수학계법이잖아.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에다 곱하기 연수합계. 합계분의 연수. 기억납니까?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취득원가 86,000원에다가 그럼 잔존가치 16,000원 곱하기 4년이면 1부터 2, 3, 4를 더하면 되죠. 10이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럼 합계 분모는 10이 되고 이제 연수학계법으로서 첫해 연도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죠. 4. 그죠? 이렇게. 그럼 연수학계법은 7만 하니까 4, 7이 28, 2만 8천 원 나오겠네요. 그죠? 이게 회계 변경입니다. 끝났습니다. 아셨죠? 예. 자, 우리 연습 문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회계 변경과 관련되는 우리 시험에 실제 출제됐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교재 한번 보세요. 442쪽에 그게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442쪽에 5번 문제. 예. 예, 찾았습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변경 전의 취득 원가와 잔존 가치와 내용 연수 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 자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 볼게요. 변경 전에 보니까 그게 지금 연수 학계법으로 감가 상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취득 원가가 얼마였느냐? 600만 원이네요. 그죠? 취득 원가 600만 원이고 잔존 가치는 50만 원이고 그리고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예 이걸 다시 우리 증액법으로 병행한다. 그죠? 예. 1년도에 취득했다가 3년이 지났죠. 3년 후에 이 방법을 우리 증액법으로 변경한다 그랬습니다. 3년 후에. 그럼 이거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럼 일단은 이걸 계산해 줘야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요거 우리 그거 보니까 그죠? 3년만큼 감가상각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합니다. 보세요. 취득원가 600만 원. 잔존가치 5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이면은 1, 2, 3, 4에서 10까지 더하면 되죠. 그죠? 합계 얼마? 55죠. 자, 3년이라 그랬으면 그만 거꾸로 10, 9, 8. 10 더하기 9 더하기 8이다. 그죠? 1차, 2차, 3차니까 27 나왔죠. 그죠? 요 금액이 얼마죠?
550만 하니까 아 이거 270만 나오네. 3년간 누계가 아셨죠? 이거 빼야 되겠죠. 예, 강가 상하게 빼고 이 문제는 지금 수리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 정말 수리비는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3년 지났죠, 그죠? 새로운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그죠? 예, 자 문제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잔존 내용연수에 5년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5년. 예, 뭐 다른 말 없죠, 그죠? 방법은 증액법을 변경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금액 알 수 있겠죠, 그죠? 600만 원에다가 270만 원 빼고 나니까 330만 원 남고 잔존가치 50만 원 있어서 5년이니까 빼고 나누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이거 빼면 얼마죠? 280만 원에 5로 나눠주니까 56만 원 나오겠습니다. 바로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회계 변경에서는 결과적으로 감가상각 방법 증액법이냐 연수하계법 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뭐 이중체감법 정률법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증액법과 연수하계법 알면 되겠다. 그죠? 아셨죠? 그죠? 연수하계법을 하다가 증액법을 고친다. 또 증액법을 하다가 연수하계법 또는 뭐 증액법에서 증액법 어느거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회계 변경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회계 변경. 예,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변경에서는. 예.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기본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심화 과정 들어가서는 이제, 보다 더 좀 다양한 문제를 달아볼 겁니다. 아시겠죠? 예. 기본 원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본 원리는 이게 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문제 형태를 조금 달아보겠다 이겁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은 기본 과정이니까 우리가 회계 원리 공부하기는 좀 편한 게 왜냐하면은 이게 쭉 연결되는 게 아니고 탁탁 끊치잖아. 그죠? 현금 및 현금 자산 끊어버리고. 은행계정 조정표 별도고 유가증권 부분 따로 대손 따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파트 물론 이제 파트가 좀 그러다 보니 좀 많아지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파트를 갖다가 여행해서 좀 정리하시고 또 다시 또 자꾸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실력을 다 갖추고 나서 기본이 단단하면은 이제 문제 요 숫자 바뀔 겁니다. 그죠 숫자 금액만 바뀌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나오는 문제 여러분들 얼마인지 풀어볼 수 있잖아. 이제 그런 문제 자꾸 달아볼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 기본 문제 한두 문제를 딱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바로 공사 이익구하는 문제, 그죠? 그 기본 예제 해봤잖아, 그죠?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숙달되도록 아주 내 걸 만들어야 되죠, 그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두 번 풀어 자꾸 좀 여러분 좀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훤하게 공사액이 나왔다. 그건 내 자신 있다. 풀 수 있잖아, 그죠? 회계 변경 나왔다. 이거 증액법 연수하고 말면 되니까 예, 자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은 심화 과정에 가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수로 충분히 80 이상 맞을 수 있으니까. 예. 다음 이번에 회계 변경 다음 오류 수정 한번 볼게요. 요 부분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우리 예, 기본형이 이게 이제 원래 옛날에 이제 이래 나오다가 또 이제 바뀌어 가지고 그죠? 예, 뭐 자동 조정 오류다 비자동 이렇게 이제 나오다가 또 최근 몇 년 문제 유형은 또 문제 유형이 자꾸 좀 바뀌잖아 그죠? 물론 이제 출제 유형도 바뀌지만은 문제 유형이 바뀌면서 지금 제가 교재 없는 걸 말씀해 드릴 겁니다. 예. 그대로 원래 그겁니다. 원래 오류 수정이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오류 틀린 걸 고치는 거죠, 그죠? 이 원래로 돌아가서 최근 사이의 문제 유형은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원래대로. 이 이제 우리가 오류 틀렸다,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잡비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잡비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예, 붕괴합니다. 붕괴. 이 붕괴를 했는데 붕괴하죠. 그죠? 차변에 잡비 80원, 대변에 현금 80원으로 붕괴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차변에 잡비, 대변에 현금 맞는데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금액이 잘못됐잖아. 그죠? 100원을 지급했는데 80원으로 기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가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한다는 것은 원래 생각하면 이걸 줄 거고 이걸 고치겠죠. 그죠? 그래 이미 장부에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든가 또는 이제 그 2월 다음 달 넘어갔다든가 했을 때는 이걸 바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은 이건 고치는 방법이 이렇게 고쳐줍니다. 그러면은 잡비 80원, 현금 80원이라면은 추가하면 되죠. 그죠? 잡비 20원. 그렇죠? 현금 20원 이렇게 추가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칠 때는 단기분 오류입니다. 단기에 발견한 오류. 올해 또는 이달.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래 하는데 만약에 이게 작년이다. 작년에. 작년 거라면은 이걸 그래 비용 처리하지만은 계정을 달리 해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정기 오류 수정 했을 때 손실이 생겼다 이래 줍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런데 이거 이해하겠죠? 그죠? 예, 비용 처리는 요 계정감만 좀 달리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죠? 그죠? 이게 중대한 오류랍니다. 중대한 오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금액이 크다. 그죠? 금액이 20원이 아니고 막 20억이다. 예, 금액이 크다. 금액이 워낙 크다면은 이런 거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자본에서 뺍니다. 그래서 정기로부터 이월된 잉여금에서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자본의 감소죠. 그죠? 자본의 감소. 대변에 현금 20원 이렇게 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 부르느냐? 수정 붕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 수정 붕괴가 최근 출제 경향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유행이 대부분 수정 붕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본 과정이니까 핵심적인 바로 이 수정 붕괴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가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수정 붕괴인데, 자, 잡비 100원을 현금 지급하고 이번에 붕괴 1했답니다. 붕괴 이번에 2. 지금 오류입니다. 이게 오류잖아. 그죠? 오류. 이게 오류죠. 그죠? 오류. 이 두 번째 오류는 이래 또 붕괴를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차변에 상품 100원, 대변에 예, 예를 들어서 그죠? 뭐 미외상 매입금 100원. 그럼 이 붕괴는 이것도 오류가 생겼죠. 그죠? 이것도 오류가 생겼는데 이 오류는 무슨 오류죠? 그렇죠. 이거는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 과목을 잘못했죠.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이 붕괴는 계정 과목은 정확했는데 금액이 잘못됐던 거고. 이거는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 과목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수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거는 일 안 할 겁니다. 요거 하나만 그냥 아세요. 요거 아시고 바로 수요 바로 들어갑니다. 상품 100원을 외상 매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 계정은 원래 없애야 되죠. 그죠? 이거는 원래 없던 게 들어왔죠. 없애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상품이라는 계정이 대변에 가버립니다. 이렇게 대변에 예, 상품 보내고 100원 보내버리고 요 자리에 원래 뭐였죠? 그렇죠. 잡비였잖아. 잡비가 들어오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같이 하고 해서 관계없습니다. 일단 하나씩 할게요. 상품을 없애버리시면 대변에 가면 없애버리면 없어지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요 자리 원래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그렇죠. 잡비. 또 요걸 없애야 되죠. 예, 반대로 예상 매입금 100원 대변에 이 자리 없어졌죠. 그죠? 요 자리 뭐죠? 현금.
100원. 물론 이게 순서는 바꿔도 이거 앞뒤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수정 분계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분계 3. 이번에는 예, 1회 분계를 했습니다. 잡비를 지급하고 건물 70원, 예, 대변에는 현금 70원이라 분계. 이거 물론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죠? 이번 오류는 무슨 오류죠? 그렇죠. 금액도 잘못됐고 계정값도 잘못됐죠. 그죠? 예. 둘 다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죠? 자, 이거 해볼게 보세요. 그러면은 이건 없애야 되죠. 그죠? 건물 70원 없애져야 되고 여기 없어졌습니다. 원래 자리 뭐죠? 잡비죠. 잡비 얼마? 100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현금은 계정하고 맞는데 돈이 부족하잖아. 그죠? 30 부족하죠. 그럼 현금 얼마? 30여만 되잖아요. 이게 수정 분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뭐 최근 경량이 바로 이겁니다. 예, 실제 우리가 장부 기장할 때도 발생된 오류가 주로 이런 거죠, 그죠? 분계상 오류. 실제 오류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최근 출제는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죠, 그죠? 하나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1월 1일 날 기계 10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 지급한다. 기계 10만 원 구입하고 현금 지급했는데 이걸 분계 1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변에 이걸 예, 상품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으로 분계했다면 이렇게. 이렇게 분계를 했습니다. 분계. 그러면은 12월 31일의 수정 분계를 물어봤습니다. 12월 31일에 수정 분계를 묻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일단 이게 잘못됐죠. 그죠? 일단 고쳐야 됩니다. 그죠? 그럼 차변에 기계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해야 되죠. 그죠? 정확한 분계는 뭐죠? 차변에 기계, 대변에 현금입니다. 여기 틀렸잖아. 그죠? 그러면 일단 고쳐야 됩니다. 보세요. 이걸 없애야 되겠죠. 대변에 상품 10만 원, 차변에 기계 10만 원 했습니다. 됐죠? 대변은 맞잖아. 맞죠? 요거만 없애줬잖아. 대변에 상품, 차변에 기계. 그런데 뭐 한 거 더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감가 상각비. 그죠? 예, 바로 이거 합니다. 예. 차변에 감가 상각비, 대변에 감가 상각, 누계에 요걸 추가해야 되죠. 왜? 결산되니까 기계 요, 기계라는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감가상각이 얼마가 될까요? 예, 빼니까 얼마? 9만 9천 원 되겠네요. 그죠? 감가상각비 9천 원, 감가누계, 이런 수정분계가 된다 하는 걸 아시고. 자, 제가 네 가지 크게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요 오류 수정만 정확하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죠? 요게 우리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부분입니다. 예.